지난번에 특급 야바위 다섯 가지에 대해서 최태민 선생님이 조목조목 이제 짚어주시니까 이 부정선거의 유형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요, 부정선거를 요거는 뭐 확신을 해이지 꼼짝없는 네 가지 그 확신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잘해 보시죠. 네. 첫 장면을 보시면은요. 제목을 총체적 부정선거, 누구나 확신하는 네 가지 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이봉규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직까지 의욕은 갖고 있지만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반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 요인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우파 요런 요런 주도층에서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꼬였고, 처음에. 두 번째 또 꼬인 게 뭐냐면은, 이 통계학 지식을 너무 앞세웠어요. 통계학 지식을 처음에. 그러니까 쌍봉 분포, 단봉 분포,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대중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럼요. 그리고 또그 특정 상수라 그래가지고, 가세현이 이제 처음에 들고 나온 것이 0.39입니다. 그 방송을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제일 먼저나요. 근데 그것도 조금 이해하려면 조금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가려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봤다. 봐야 될 것을 지금이라도 보자. 기본적인 그겁니다. 사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특기할 사실은 비례투표에서 최근에 발견된 증거가 하나 있죠. 비례투표에서. 그게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불가사의한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점도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네 가지가 확실히 누구나 봐도 이건 딱 떨어지는 부정선거래, 확실한 네 가지. 강한 의욕에서 확신해라. 자, 보겠습니다. 저쪽에서도 거의 흥분을 해서 막 떨어뜨리고 그러네요. 확신을 너무 하니까.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요. 제가 거의 지금 조사한 지가 반년이 됐는데, 가장 쇼킹한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이런 걸 국민들이 몰라요. 자, 보십시오. 딱한 장으로 했죠. 거기 득표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득표비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대등하죠. 52대 48. 득표는 비율입니다, 대등해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양당 획득 의석수를 보니까 105석 대 16석이에요. 엄청난 차이네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게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뭔가 빠졌죠, 지금. 그래서 105대 16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 16석을 백분율로 나타내면은 13%입니다. 13%. 13%밖에 못 얻어가세요. 5대 5인데. 5대 5인데 의석은 13%밖에 못 얻어갔다고요. 이게 가능하냐? 초등학생들도 이거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어땠나 하는 게 엄청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과거에. 자, 다음 그래서 화면요. 보시면요. 과거에 보니까 20대 있잖아요. 20대는 진쪽이 30%는 갖고 갔더라고요. 19대를 봤더니 진쪽이 39. 39%를 갖고 간 거예요. 지금은 몇 프로예요? 13%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그래서 과거 선거에서 그게 이제 그저 평균 몇 프로 정도 가져갔나? 35%. 아, 패자 쪽이. 패자가 가져간 게 35%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은 13%. 그러면 3분의 1로 이렇게 짜부러뜨렸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박영하 교수님 같으신 분이 보면은
동전을 천 개를 던져가지고 네. 그 다 앞면이 나올 확률보다도 낮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박영하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원초적으로 다가오는 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예.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이제 결정적 증거는요. 예. 최근 비례 투표에서 이제 새로 발견된 거죠. 예. 이게요. 보통 그 집에 가면은 앞방은 잘 쓸어놓고 뒷방은 좀 지저분하고 뭐 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역구 이 투표가 앞방이에요. 그러면은 비례 투표는 뒷방이라고요. 네. 숫자도 지역구 투표는 253개고 네. 253석이고 그 다음에 비례 투표는 47석밖에 안 되죠. 근데 저희 와이프도요.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은 얼른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마루에 있는 너저분한 거를 그냥 드레스룸에다 다 그냥 냅다 팽개치고 드레스룸은 누가 안 열어보니까 예. 잘 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아 그런 거군요. 네. 예. 앞방만 이제 정리를 하면 신경 쓰고. 예. 아 아니 그 뭐 저기 그 이봉규 선생님보다 훨씬 좀 나은 것 같은데. 아 그래서요. 예예. 예. 네. 그래서 물 좀 드죠. 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앞방만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역구 투표가 중요하니까 네.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네. 최근에 와가지고 이 뒷방을 열어봤더니 이게 심각하게 이게 오염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아주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네. 이것을 알기 전에 말이죠. 요거부터 좀 아셔야 돼요. 네. 이번 그 선거에서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 투표의 규모, 크기,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적으로 67%입니다. 네. 67%. 그러니까는 당일에서 세 사람이 투표를 했으면 사전에서는 두 명이 투표하는 셈이 되죠.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게 주목할 만한 그 정당 미래한국당 이거 그 비례투표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독자유당. 기독자유당은 비례투표만 참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네. 그렇게 돼서 자 보세요. 더불어시민당이 당일 투표에서 말이죠. 네. 4만 1천 표 정도 얻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전 투표에서 몇 표를 얻었나고 봤더니 3만 9천 표 정도 얻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 규모가 어떻게 된다는 67%라 그랬죠. 네. 그러면 너무 많죠. 그러네요. 이상하죠. 예.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 왼쪽에 기독자유당 보세요. 네. 당인에서 3,500표 정도 얻었죠. 네. 근데 사전 투표를 보니까 900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 득표율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비율을 보는 게 득표율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네. 언급할. 아 이게 너무 빠졌죠. 네. 이상하죠.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네. 그 지금 저기 그 이거는 이 100%가 넘어요. 그러네요. 예. 그쵸?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가 아니 그러니까 훨씬 많아요. 네. 이상해요. 네. 그 너무 그 차이가 나죠. 기독자유통일당 하고 보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6,200표를 당일에서 얻었는데 사전에서는 8,000표 정도를 얻었으니까 절대 표는 표수는 작지만 100%가 넘죠. 그렇죠. 그럼 예.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네.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을. 네. 그랬더니 더불어시민당은 95.8%를 얻었죠. 네. 네. 이것도 많이 좀 얻은 거죠. 빼시면 됩니다. 예, 예. 봉을 좀 빼시면 예, 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열린민주당을 보니까 129%가 넘어요. 네. 그리고 그 기독자유당을 보면은 25%, 25%.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살이 통통하게 쪘죠, 이렇게.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은 멸치처럼 이렇게 말라버렸어요. 네. 이거를 포착한 겁니다. 이거를 이 뒷방에서. 네. 네. 그래서 이게 지역구가 어디냐면은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를 그 전체를 평균낸 건데 이게 이상해가지고 전국을 조사해봤어요. 전국을. 네. 자,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시면요. 전국을 조사해봤더니 열린민주당은 당일 대비 사전 득표율이 엄청 많네요. 120% 정도 되잖아요. 120%, 130%, 예. 160%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한 80%나 90%만 돼도 이게 속아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120%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쇼킹하죠. 충격이죠. 완전히. 근데 그것을 그 기독자유통일당하고 대조를 하게 되면 이거는 황당을 넘어서 웃음이 나온다는 거죠. 황당을 넘어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25%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저번 그 저기 딴 TV에서 이거를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이 이거를 증거자료로 저한테 받아갔어요. 네. 그 법원에 제출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독자유통일당만 할 게 아니라 다른 그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이거를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저기 그 요청드립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다이어그램으로 예. 그려보면은 요 66.6%가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예. 여기서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예. 뭐 한 10% 정도는 그 감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25%가 나온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120%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뭐 불가능하고. 예,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래서 뭐 불가능하다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불가사의하다.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미스테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비례투표는 더 엉망이라는 겁니다. 네. 예. 자,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예. 그 다음에서, 그, 세 번째, 이제, 사전투표 빼박 예. 내용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진보가 몰린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진보가.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제시한 이 표에서 이상한 점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네. 사전에 진보가 몰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9%가 올랐대요. 네. 그리고 미통당의 경우에는 9%가 떨어졌대요. 네. 그 다음에 정의당의 경우에는 0%. 그 사전 투표에서 조금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가능합니까? 정의당은 진보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니 사전과 당일 격차가 정의당은 변함이 없고 미통당은 오히려 오른 만큼 민주당이 오른 만큼 그대로 마이너스가 됐고 아니 그러니까 수치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조작자도 조작을 하다 보니까 피곤할 거 아닙니까? 아. 피곤하니까 실수를 한 거지. 아. 그래서 이것이 그 심상정 후보만 그런가 아니면은 정의당이 다 그런가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그것이 그 다음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 그림은 이거가 이제 득표율이 7% 이상인 정의당 후보가 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에서 얼마나 득표율이 올랐는가를 확인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 네. 칼럼을 보시면 네. 당일 사진 격차 있죠. 네. 격차가 그 심상정 0.2% 이거는 네. 반올림 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3.4, 0.5, 네. 마이너스 1.4, 0% 네. 그렇게 해서 정의당의 경우에는 거의 0%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도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전투표에서. 네.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그래서 9% 아까 민주당이 9% 올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9%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민주당 4.5% 주고 정의당 4.5% 줘야 되는 거를 실수를 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비율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너무 많이 민주당에 줬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아니,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만 몰아줄 게 아니라 정의당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정의당은 실수. 깜빡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한 군데면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무리일 수 있으나 이 너무 전국적으로 예, 정의당의 대표적인 그 후보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 0%더라. 오히려 마이너스죠. 네.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예. 거기서 그래서 이 정의당 경우를 볼 때는 사전 투표에 진보가 몰렸다는 것도 이게 말짱 헛소리 아니냐. 진보는 왜 민주당만 있느냐? 정의당도 그렇죠. 진보가 있는데 정의당, 오히려 더 진보인데 더 진보인데 이상하다 이거죠? 이상하다 이건입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네 번째 부정선거 확신 네 가지 내용 중에 예, 예. 네 번째는요. 이거는 뭐 많이 그 말이 됐던 겁니다. 많이 말이 나왔던 건데 네. 이것도 한번 은밀을 한번 차분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분당 의뢰 김병욱하고 김민수 후보의 네.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당일 투표에서 보면은 통합당의 김민수 후보가 무려 7천 표를 이깁니다. 네. 근데 사전 투표를 까봤더니 놀랍게도 민주당의 김병욱 후보가 만 표 이상 이깁니다. 예. 이게 완전히 따로 놀고 있죠. 네. 당일 투표에서 김민수 후보가 그 많이 이겼으면 사전 투표에서도 좀 이겨야 되는 조금 게 조금 이기든 아니면 같은 비율로 많이 이기든 같은,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 사전에는 진보가 조금 강세니까 뭐 7천 표까지는 안 되더라. 안 이기더라도 한 5천 표는 이겼어야지 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천 만 만 천 표 이거는 어린애들도 보고 웃을 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그 이해를 해줍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정확하게 정리를 하세요.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거는 동일 지역 구민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동네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형편이나 편의상 날짜만 달리 해가지고 치르는 선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정반대 상황으로 나올 수 있느냐?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 예.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사전 투표하고 나서 개표할 때까지 3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CCTV를 끕니다. CCTV를 끄고 그 투표함을 뜯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빼고 표를 얹습니다. 그렇게 그 조작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 거가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큰 그 문제라. 아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라는 네. 거죠.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 최태림 선생님 뭐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연구를 해오셔서 그렇지만 아니 왜 사전 투표 보관함에 CCTV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어야 할 보관소에 CCTV가 없고 또 심지어는 어떤 데는 헬스클럽에 보관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표 결과는 이렇게 막 나온 데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그래서 이게 사전투표에서 그게 그 당일 투표보다
얼마나 그 진보가 강세를 보이는가 네. 하는 거를 보니까는 박근혜 그 대통령 시절에 그 20대 총선, 네. 20대 총선에서는 진보 정당이 3% 올랐고 보수 정당이 3% 떨어졌어요. 네. 사전 투표에서. 이거를 우리는 정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상. 아, 네. 그러면은 그렇죠. 네. 왜 사전 투표에서 진보는 오르고 보수는 떨어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그 사전 투표에 참가를 많이 합니다. 네. 군인들, 네. 군대 간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거처를 옮기는 네. 사람들,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가 조금 더 그, 저기, 그 포함이 됩니다. 그게 3%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원래 격차라고 표현을 해봐서 원래 네. 격차. 역대 또 그거 비슷하게 차이가 그 났었고요. 역대 보면은 예. 그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 대표님. 그래서? 아 그랬어요. 예, 그거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그냥 최태림 선생이 아니 20대 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아, 20대. 예, 이거는 계산으로 나온 거죠. 예. 계산으로. 20대. 예. 근데 21대는 완전 거기에서 예, 예. 완전히 그 다르다. 문제가 되는 특히 문제가 되는 수도권을 보니까. 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3%인데 이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박근혜 때 3%는 그 수학으로 말하면은 변하지 않는 수, 상수다, 상수. 네. 이게 그렇게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그 저 이 그 사전 투표 하자는 캠페인을 그 민주당에서 벌렸잖아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영부인하고 같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투표 사전 투표했잖아요. 네. 그런 캠페인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사전 투표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형편이나 편의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네. IMF 근무기도 아닌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추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추종을 해줄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아니, 거고요. 아니 이거는 캠페인 벌려도요. 네. 늘어나지 않는 성격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